주어진 시간은 단 12시간. 언택트로 중계되는 셀프 인테리어 배틀쇼 박하죠.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간이죠? 네. 전문가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예, 주방 인테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색의 미는 전혀 없어요. 네. 저렇게 짙은 브라운에 지금 옥색도 있거든요. 다 나와 있어. 잠깐만. 세탁기? 건조기가? 건조기가 아주 대용량이 한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걸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아일랜드도 밀어넣어서 일부러 지금 대극자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고. 여기도 아파트네요. 근데 연식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을 신청한 이유가 이사를 오게 됐는데. 네. 너무 노후하고 아기를 위한 공간이나 수납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오자마자 바꾸고 싶었던 데가 여기 주방이라서 신청을 한 거죠. 이미 문짝 같은 경우도 균열이 생겨서 지금 들뜨잖아요, 여기가. 어머, 큰일 났네. 저 보이시죠? 지금 안에 있는 소통이 다 부스럼이 나서 다 사갔어. 이거는 필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들떴네. 제자고 얘가 재고 35.6 37 39.7 문자 띄어서 다 주세요. 띌게. 네. 다 띄었어. 상단은 이제 재단하자. 여기까지. 여기다 정렬! 박하죠 황제! 드디어 정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자기 팀부터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어머, 박수 한번 쳐야 되네. 전좀 봐봐. 선생님이 얘기한. 자, 그러면 우리 옥색 엔딩 주방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잘했다. 여기도 너무 잘했다. 간접등도 다 들어갔네요. 자, 나눠야 되는데. 수성구만. 너무 예뻐. 네, 자 이제 부장님이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럼 박하죠 홍주 세 번째 대결 승자는 아기자기 주방입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박수. 그리고 오늘은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